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 피파가 선정한 세계 7대 더비, 아시아 최고의 라이벌전, 서울과 수원의 경기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자, 서울은 김용대, 김주영, 김진규, 고요한, 아디, 최현태, 대얀, 하대성, 박희도, 최태욱, 올리나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수원은 전성용, 양상민, 박광선, 오범석, 보스나, 박현범, 이용래, 서정기, 데벨트씨, 나돈치치, 스테버. 그렇죠. 스테버 선수가 순간적으로 나돈치치 선수와 붙어가면서 투톱을 이룰 수 있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디가 처리합니다. 자, 주고 빠지나요? 보스나 따라갑니다. 자, 슈팅 그리고 가운데 있는 대안을 겨냥한 연결이 끊어졌네요. 아, 대안 쪽으로 흘러갑니다. 서울의 공격. 오! 자, 대안. 오! 자, 하지만 오! 박광선의 반칙이었는데 페널티킥이군요. 박광선의 반칙. 자, 서울이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흔들리면 자, 잡히고 빗나가요. 올리나 네, 갑니다. 갑니다. 아! 슛! 아! 있습니다. 정성적인 3방입니다. 이게 자, 팀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이러면 달라져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볼리가 또 한번 올려줍니다. 헤딩 넘어갑니다. 자, 일단 수원이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의 프리킥입니다. 저 위치에서는 위험적에 보낸다 하더라도 역시 보스나 선수를 넘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렇죠. 저렇죠. 저렇죠. 헤딩 슛. 네. 저런 킥이 필요한 겁니다. 수비 막고 나갑니다. 네. 아, 이번에는 아주 낮고 날카롭게 그렇죠. 바퀴들기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벨토 씨 선수가 자, 그리고 보스나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저 위치는 강한 슈팅보다는 정확도가 요구되는 그런 위치란 말이죠. 오른쪽 오범석 흘러가지고요. 아, 타이밍 놓쳤어요. 자, 오범석의 크로스 골입니다.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아, 자책골이 나왔네요. 자책골이에요. 아, 또 지금 몰리나 선수의 저 킥은 끝에 와서 많이 휘어요. 하늘로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최현태 잡고 오른발로 슛. 오! 높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또 축구거든요. 왜냐하면 페널티킥 키커가 대략 80% 이상의 성공률을 그렇죠? 보이는데 네. 아,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서울은 최태욱 선수를 빼고 김태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빠져나오고 있죠.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왔습니다. 자,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아! 뒤져주고 슛도 봤습니다. 올리나가 직접 슈팅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최현태 선수가 이번 시즌에 득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현태 선수의 본연의 어떤 스타일은 수비적인 그런 상황, 팀의 살림꾼 역할인데 지금은 올리나 선수가요. 첫 번째 볼 컨트롤이 잘못되면서 슈팅 타이밍을 본인이 잃었어요. 자, 여기서 잘못했을 텐데. 네. 그러자 아, 일단 최현태에게 밀어주지만 이 슈팅이 아쉽게 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불리해요. 반대편에서 골문 좀 가깝게 붙이는 강한 게 돼야 되는데 자, 대신에 슈팅에 탄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전 방향으로 가서 강하게 가서 끌어 들어가야 됩니다. 끌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대안! 아! 정성용에게 잡혔습니다. 대안 머리까지는 배달이 됐는데요. 네. 그렇죠. 역시 네. 호주 출신 보스나 브라질 출신 에벨턴 씨. 자, 에벨턴 씨가 먼저 지나가네요. 아니죠. 아, 스테버! 오! 이거 보십시오. 아! 자, 기습적인 스테버의 골이 나왔습니다. 스테보 선수가요. F서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강력한 킬러네요. 네. 자, 서울 좀 더 두터워진 수원 수비를 뚫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공간도 비어 있는데요. 자, 이제 열어줬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걸렸어요. 슛! 이게 들어 끌어갑니다. 대안! 몰리나요, 그죠? 아, 이게 또 골대를 맞아요. 오늘 이 몰리나의 왼발은요. 조준이 안 되는데요. 그러네요. 네, 페널티킥 놓쳤죠. 지금 결정적인 뭐 완벽한 장면인데 그것도 왼발에 잘 때리게끔 왔단 말이죠. 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요한 선수 잘 파고 잘 열어주고 몰리 앞에 공간도 꺾어냈어요. 많았고요. 그렇죠. 아, 이게 또 포스트 들어갔습니다. 서울이 아. 오늘 또 아직까지 경기가 참 안 풀어지고 있는 불운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몰리나 선수가 저렇게 왼발에 걸리면 점처럼 놓치지 그러게요. 않는단 말이죠. 네. 네. 발이 좀 무거워졌어요. 네, 지금 뭐 자, 조폐우스 에벨터 씨의 슛 감아탔습니다. 자, 감기긴 잘 감겼는데요, 에벨터 씨. 자, 대안이 끌고 들어옵니다. 아~ 자,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그 슛 빗나갑니다. 빗나갑니까? 코너 아웃입니다. 수비 막고 나갔네요. 아,
이번에도 골이 나오나 했었는데요. 그렇죠. 김태환의. 그러니까 FC 서울이 이런 장면들이 번쩍번쩍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 볼리나 뭐 이런 선수들이 저런 어떤 이런 완벽하게 빠져나가죠. 아, 정말 뭐 기가 막힌 그런 패스가 됐는데 네. 김태환 선수도 잘 파고들었고요. 지금 이 박희도 선수의 힐 패스는 1품이었네요. 자, 밀어주고 걸렸어요. 아, 걸렸습니다. 아, 슛도 예. 막힙니다. 이게 막힙니다. 이번에 대안의 슈팅이 막혔습니다. 자, 너무 슈팅을 조심스럽게 찼나요? 그러게요. 너무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새 수원 수비가 그렇죠. 따라와줬어요. 그러니까 슈팅 때리는 순간에 발을 뒤로 빼는 시간이요 네. 매우 짧을 것 같습니다만 떨어져 있던 오범석 선수가 충분히 가서 커팅해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빠르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예. 고요한이 가운데 끌고 옵니다. 4대3 잡으면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빠져나오나요? 아, 열렸습니다. 열렸다. 아, 넣어줍니다. 뜨거운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몰리나의 아주 정확한 연결이 들어가는 순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속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커팅 당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좋은 속도로 지금 몰리나 선수 입장에서는 진행을 시켰고 하대성 잘 공을 뛰어, 주고 빠지고 네, 잘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 한 발 짧았어요. 그러네요. 아. 자, 그러니까, 몰리나가 그렇죠. 바로 주지만 자, 이 공이 하대성 발을 지나서 있어요. 자, 스텝업 움직이면서 슛! 그렇죠. 저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저. 아, 위력적으로 어떤 가운데로 향했습니다. 왼쪽에 스텝업 기다리고 있죠. 스텝업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스텝업 좋아요. 오늘 네. 스텝업 좋다고요. 자, 스텝업 걸렸어요. 걸렸어요. 거리니까 슛! 벗어납니다. 김진규 선수 제가 전반 시작하자마자 경고 받은 거 네. 퇴장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자, 퇴장을 물론 당했어요. 뭐 여기서 지면은 경기 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